그러면 오늘 강의를, 오늘도 똑같이, 3강 좀 디자인, 오늘은 디자이너 소개랑, 어떤 공정 방법들 소개랑 해서 이론 강의를 지난번처럼 앞에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뒤쪽에는 다시 한번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할 텐데, 아마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기분일 거예요. 먼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살짝 다시 돌아보면, 저희는 일단 디자인과 공예 수업이고, 지난번에 디자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탐구를 좀 했었어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어떤 와트랑 해서, 그래서 쭉 디자인 운동들을 좀 돌아봤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책에 좀 있고, 오늘은 책의 그 역사 뒷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디자이너들을 좀 정리를 해둔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한 중간 페이지쯤 될 텐데, 오늘은 그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이 디자이너들은 좀 시대적으로 유명했던 디자이너들이나 스타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좀 조사를 했고,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이번 주랑 다음 주를 좀 나눠서 한 10명 정도씩 좀 돌아보면서 보려고 해요. 이렇게 돌아보는 이유는 사실 이 디자이너를 외운다거나 뭐 이런 제품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그냥 이게 그 디자이너가 만들었었네, 이런 교양적으로 알고 가면 되게 제품 볼 때도 재미있고 좀더그 제품에 호기심이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지,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제품을 살 때는 단순히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네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좀더이 제품을 좀 집중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디자이너는 알바 알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유럽 쪽 사람인데, 가구를 전문적으로 많이 디자인을 했고, 이 당시에 핀란드에 있는데, 핀란드는 자작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디자인을 보면 어떤 금속이나 이런 작업보다도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작업들이 많고, 또요 오른쪽에 있는 저 수틀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었나요? 그죠? 이게 다이 사람이 최초로 디자인한 이 제품이고, 아마 주변에서 봤던 건 가품이지 않을까. 네. 요, 그리고 요거의 기술은 저 다리에 이렇게 나무가 휘는 밴딩이라고 하죠. 요 기술을,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기술이라고 해요. 지금 프로필 사진이 저렇게 흑백으로 들어간 디자이너들은 다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거라든지, 옆에는 꽃병이에요. 이 꽃병도 이 디자이너의 되게 유명한 꽃병인데, 이 꽃병의 형태는 그 핀란드에 있는 호수에서, 위에서 호수를 봤을 때그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이게 상공에서 보면 호수 형태가 이제 저 윗부분에 이렇게 이런 유선형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해서 디자인했던 호수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밴딩이라든지 끝부분을 이렇게 휘는 거를 많이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고, 저 파미오라는 왼쪽, 오른쪽, 왼쪽 상단에 라운지 체어는, 이 사람이 이제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미오라는 어떤 정신병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병원 안에서 들어가는 가구들까지 모두 디자인한 것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의자가 이제 이 의자라고 하고, 또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나무뿐만 아니라 섬유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앉는 부분이, 그 아래 검정색 부분이 섬유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의자예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이블이 아니라 저렇게 왼쪽에 동그란 게 이제 바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끌수 있는 좀 이동성이 편리한 그런 카트들도 있고, 또그 위에는 아까 그 수틀보다도 좀더 어려운 공정이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 같은 밴딩이긴 한데 안으로 한번더 접힌 걸볼수 있잖아요, 다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나무에 대한 공정이 굉장히 높았던 디자이너고, 또 이런 가구뿐만 아니라 이런 소품들도 디자인을 했어요. 저희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선반을 만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또 보면. 네, 근데 이 당시로는 이제 저런 곡면에 저런 나무 프레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간단한 조형이라든지, 또 왼쪽에 위에 보면 저런 것도, 이런 트레이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유선형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우아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알바알토 디자인이었고, 또 다음으로 가면 가까운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예요. 안도 다다오라고. 이 사람도 주로 제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건축 디자인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디자이너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프로 권투 선수였는데, 굉장히 다르죠. 권투 선수였는데, 르꼬르 비지에라는 그 건축가의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르꼬르 비지에 건축물을 직접 여행을 하면서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만의 이런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교회는 이 빛의 교회라는 요 교회예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 있는 빛이 안에 있는 저 십자가 홈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샥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도 이곳을 실제로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를 좀 굉장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십자가 부분이 저기 오른쪽, 저게 건물 바깥쪽인데, 저쪽에 십자가가 같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비치면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저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많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를 저희가 만져봤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콘크리트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사용했던 만져보면.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이 있었고요,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교회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절로 갔죠. 좀 재미있죠. 이분 건축 디자인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좀 종교랑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웅장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컨셉적으로 되게 굉장히 멋있게 풀수 있기 때문에 많이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굉장히 큰 절인데 이거는 삿포로에 있는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 게이 디자이너의 건축은 안과 밖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좀 특징이에요. 앞에도 보면 빛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지 바깥과 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앞에 디자인도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가 바뀌고 어디서부터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지붕이 어떤 하나의 공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에는 하늘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영상이 짧게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건축의 영상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 디자이너의 건축이 국내에도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원주에 아트뮤지엄 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내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저도 사실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요거의 특징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제 짓게 됐는데, 어떤 산과 아까 앞에 있던 디자인들처럼 산과 뭔가 그 경계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안에 파묻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안에 공간 자체도 이 디자이너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에 있는 전시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고 해요. 근데 좀그 입장료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공간을 한번 원주에 있는 거기도 하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 디자인 한번 마감을 하고 또 다음 디자인은 론 아라드라는 디자이너예요. 이 디자이너는 금속을 좀 많이 다루는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보통 또 앞에 배웠었던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심플한 디자인보다는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가구 그런 의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가했던 건좀 컨셉추얼한 아트 퍼니처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의자는 어떤 금속이 가진 접혔을 때그 볼륨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하죠. 제가 이 의자를 앉아봤는데 생각보다 편해요. 저 금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텐션이라든지 앉았을 때그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또이 사람이 이런 컨셉추얼 아트한 이런 가구만 한 거는 아니고 오른쪽에 저 톰백 체어라는 저 의자로도 유명을 해요. 이제 전시 때 저거를 한 100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도 하거든요. 저거는 이제 좀 상업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자고, 또 아래 보면은, 아래 저거는 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앉을 수 있겠죠? 저런 좀 일반적인 형태 말고도 유선적인 형태를 좀 많이 다뤘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 것도 의자기는 한데, 하나의 좀 조각품처럼 보이죠? 하나의 어떤 예술, 오브제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가구라는 게 그런 실용적인 의자로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예술, 아트적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걸좀 보여줬고, 또 오른쪽 위에는 하나의 조형이에요. 가구는 아니고 조형 예술품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유선형적인 것, 또 왼쪽 소파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유선형. 앞서 좀 배웠던 유선형 디자인이 사실 이런데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왼쪽 위에 저것도 금속으로 해서 만든 스케치 같아 보이는데 의자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밝은 부분이 이제 다 용접을 해서 이렇게 나온 자국들이고, 금속 표면 처리를 좀 해가지고 저렇게 금속의 다양한 색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래 약간 동그랗게 생긴 거는 기능이 뭔지 아세요? 딱 봤을 때. 네? 채꽂이? 네, 맞아요. 채꽂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채꽂이의 느낌은 아니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이 디자인은 그래서 좀 창의적인 생각, 좀더 자유분방한 그런 디자인을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했을 때 굳이 이게 기존의 그런 책상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요거 안에서 저런 네모난 기둥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책장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장도 있고 또 오른쪽의 것도 그렇게 보면 어떤 책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연관성이 있잖아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의자면 이 형태, 어떤 가구면 이 형태. 사실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도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하나의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윗부분도 이제 굉장히 묵직한 금속을 커팅을 해서 만든 소파 같은 아트 퍼니처 개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잘했다고 해요. 이런 가구가 하나의 상업적인 포지션의 가구도 디자인을 하면서 동시에 아트 퍼니처적인 가구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명세를 같이 탈수 있었던 것도 있었긴 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디자이너는 부올렉 형제라는 디자이너인데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형제 둘이서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이기도 하고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이제 둘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 한 50대로 보이는데, 이들의 스케치 또한 굉장히 독특해요. 아래 보면 이게 스케치 한 거거든요. 이들은 좀 텍스트를 읽으면 자신들의 그런 디자인을 공예, 재료와 생산 기술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산업적인 형태와 공예적인 형태를 모두 다루는 스튜디오라고 볼수 있고, 아래 스케치로만 봐서는 이 사람이 뭘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더 추상적이고, 좀더이 스케치만으로도 어떤 회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스케치한 걸 전시도 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작은 모듈을 구성을 해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해서 어떤 거대한 어떤 형태를 만드는 작업들을 굉장히 잘 해요. 아래에도 보시면 클라우드 모듈이라는 책장이죠. 책장 동시에 어떤 걸 보관할 수 있는 작은 모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가 모듈이고 이거를 여러 개를 쌓았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여기 모듈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알값을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보다 저렇게 맨 위에 이렇게 여러 개를 올려졌을 때 뭔가 독특한 이런 느낌이 나는. 또 다음으로 봐도 이런 것도 이제 모듈에서부터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 왼쪽 위에 한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클 거예요. 손바닥 정도에 되는 저 유기적인 형태의 모듈을 한 수천 개, 수만 개를 결합을 하면 하나의 월데코라든지 이런 벽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영감 자체는 이들은 좀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라든지 자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많이 디자인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티브나 영감의 그 원천이 굉장히 뭐 어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해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수 있고, 오른쪽도 클라우드라는 건데, 오른쪽은 이제 섬유 모듈이에요. 이게 패브릭이라서 하나의 패브릭 그 구조를 연결을 했을 때 그냥 월데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과 기능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크바드라시라는 곳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월데코를 많이 쓰지는 않죠. 벽에 막 어떤 텍스타일을 막 걸어둔다거나. 근데 영국 이번에 갔을 때도 이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은 그런 월데코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벽에 텍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놔둬가지고, 그게 사실 벽에 거는 장식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낼수 있는 용도라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들은 그런 소품들도 많이 디자인을 해요. 왼쪽은 의자고, 의자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접근해서 할수 있는 대량 생산 플라스틱 의자예요. 근데 이 형태 자체, 앉는 부분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런 자연의 그런 식물, 그런 유기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다는 게 그냥 쉽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과 또 오른쪽은 이제 화병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화병처럼 보이지는 않죠. 뭔가 생긴 것 자체가.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그런 클라우드라는 앞에 있었던 그 선반의 조형을 좀 가져와서 작게 축소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생산 방식 자체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푼 거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제 압출이라는 공정 방식을 거치면 저 틀로에서 이게 엄청 이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절단, 절단, 절단을 하면 이제 이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또한 이런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느낌을 되게 잘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고무 마킹으로 이제 막혀져 있어서 안에 물을 넣을 수 있고, 또 구멍에 다양한 꽃을 꽂을 수 있는 화병. 아직 저희 수업에는 화병을 디자인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화병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두 번째는, 다음 디자이너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오래된 디자이너예요. 마르셀 브로이어라는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는 앞에 역사 때좀 배웠던 썼는데,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이런 디자인을 잘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을 수료하자마자 이제 그 교수로 해서 다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구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 디자이너가 좀 다른 점은 이제 앞에 디자인과는 좀 다르게 이런 강철 프레임을 이제 밴딩을 해서 의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사실 이런 강철 프레임을 요즘에는 되게 쉽게 보죠. 이렇게 밴딩돼서 만든 의자라든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 당시는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하이테크의 아마 기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이 사람이 좀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로써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철 프레임 자체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구조의 형태를 캔틸레버 구조의 의자라고 해요.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면, 보통 의자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앞에 2개로 해서 지지가 되잖아요. 저런 형태를 이제 캔틸레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가능했던 이유도 강철 프레임이 갖고 있는 그 강도와 밴딩해서 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사실 강철 프레임 자체는 조금 차가운 느낌을 가지잖아요. 저기 앉으면 좀 차가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앉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죽이라든지 어떤 이런 따스한 나무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앉았을 때는 그렇게 차가운 느낌은 아니라고 해요. 다음으로 보면 앞에 그런 계속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간단하게 가죽이라든지 이런 천을 써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좀 심플하고 모더니즘한 디자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디자인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또 이런 철 프레임 밴딩을 한 이런 철제 의자만 한 거는 아니고, 또 아래쪽에 보면 이런 합판 이용해서 한 이런 의자도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기술들이 한참 나왔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합판 밴딩이라든지 이런 철제 밴딩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시기에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 보시면 좀더 많이 갖죠. 밴딩이 오른쪽에 다리를 보면 아까는 그냥 밴딩해서 끝났으면 밴딩 한번더 해서 이게 다리로서도 쓸수 있고, 또 이런 식의 구성 보통 사무실 오피스에서 좀 많이 볼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약간 이런 가구들의 시작을 이 디자이너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가구들의 시초가 이 디자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들을 지금의 디자이너들이 각색을 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류의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는. 다음은 르 크로비지에라는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좀 건축 디자이너죠. 르 크로비지에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재밌는 게이르 크로비지에 자체가 실제 이름은 아니고 디자이너 명이라고 해요. 실제 이름은 굉장히 길어서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작가명이고, 이렇게 작가명을 한 이유는 이 사람도 처음에 건축 일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일이나 이런 게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고, 그 디자인을 시작할 때부터 안경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캐릭터 있는 안경으로 썼다고 해요. 이 안경이랑 저 넥타이가 이 사람의 굉장히 그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좀더 자기 자체도 이렇게 캐릭터화 하면서 그게 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디자이너들도 디자이너 명을 쓰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고, 또
좀더 다르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정말 똑같은 모자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수염을 이렇게 많이 기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딱 인식이 딱 빠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도 이런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로 어떤 그래픽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또 왼쪽 아래에 있는 디자인을 보면 아파트 같죠? 이 아파트 약간 주상복합 이런 거를 시작했던 그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르꼬르비제의 이런 건축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거대한 주택 이런 것들을 일찍이 시작을 했고, 또 이것과 다 같이 굉장히 심플하고 모더니즘한 저런 가구들도 같이 디자인을 했어요.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철 프레임으로 했기 때문에 앞선 디자이너랑 같은 시기에 이제 계속 디자인이 나왔을 거예요. 소파라든지 이거는 이제 누우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되게 편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라운지, 거의 침대, 거의 침대 정도로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고. 이제 이 디자이너는 건축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건축에 되게 이 사람의 유명한 디자인 건축 중에 하나가 왼쪽 위에인데, 1층 부분은 좀 이렇게 확 트게 간다고 해요. 좀더 건물 자체가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 기둥으로 해서 1층은 좀 트고, 위층에 이제 건축 구조를 올리고, 또 옥상에는 꼭 이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옥상 정원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옥상 정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옥상 정원을 빠르게 시작했던 이런 디자이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모형도를 만들어요. 이 모형 만드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다 잘라서 붙이고, 물론 기계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모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선택된 모형을 가지고 건축으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런 창문들이 조금 특이해요.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라 시원하게 쭉 감으로써 바깥의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들어오게 하려고 했고, 보면은 이 르꼬르비제는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됐던 게 이제 사람의 그런 인체를 가지고 그 건축 안에 모든 기준을 사람으로 잡아서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은 좀 다르게 이 4평짜리 오두막 집이에요. 사람이 이제 이때가 아마 70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오두막을 지어서, 이게 4평인데 어떤 전시에서도 보면 4평이 기적이라고 해요. 이 안이 4평이지만 정말 쾌적하게 디자인을 해놓고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이런 창문 같은 게 조금 특이하긴 하죠. 이렇게 세로로 긴이 부분이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열리는 부분. 또 옆에 있는 롱샤르드 성당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성당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이제 좀그 디자인을 하기 끝 무렵쯤에 이제 지어진 성당인데, 앞에 디자인과는 또좀 다른 형태를 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가 이제 모더니즘에서 조금은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하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고, 보시면 이 성당도 바깥에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창문이에요. 이거를 안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창문들 빛으로 들어온 게 하나의 어떤 회화 작품 같죠? 네, 이런 창문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성당이기도 하고, 저 지붕이 굉장히 이렇게
형태가 유기적이면서 멋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좀 비극적인 걸 말하면 이 사람이 저기에 살다가 한 77세쯤에 수영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주치의가 이제 수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영을 하다가 이제 생을 마지막을 맞았는데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 보니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우를 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은 사진에서 보시면 좀 젊어 보이죠? 톰 딕슨이라는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예요. 처음에는 금속을 기반으로 많이 진행을 한 디자이너고 을지로 같은 조명 같은 곳에 사실 이 사람의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혹시 이런 비슷한 거를 보셨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금속적으로 디자이너기도 하고 이런 금속이라든지 저런 금속을 가지고 소품들뿐만 아니라 했었고 또 금속뿐만 아니라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의자는 밀집 같은 걸로 이제 만든 의자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엮어서 만들었고 이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 디자인하기 전에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오토바이를 타면서 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라든지 리폼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금속을 굉장히 잘 다뤘다고 해요. 보시면 앞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프트 상품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기도 하지만 어떤 선물로 주기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들을 잘 디자인을 하는데 왼쪽에 이런 차 세트라든지 오른쪽에 자라든지 북마크예요. 저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만드는 게. 근데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필기구기도 하고 또 왼쪽 아래는 재질이 뭐처럼 보이세요? 그죠? 근데 이게 유리예요. 이게 금속의 그 표면을 좀 유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이걸 이런 색감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유리를 쓰더라도 그런 금속에서 쓰던 그 느낌을 가지고 이런 걸 표현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나사라든지 약간 그런 봉들 이런 걸 연상시키게 하는 촛대 시리즈고 다음은 같은 디자이너인데요. 향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디자이너 자체가 영국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향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은 제일 최근에 한 그런 소품 작업인데 갑자기 유리로 바뀌었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유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해요. 금속을 지나서 유리를 굉장히 많이 디자이너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유리 안에서도 이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이런 조형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또 왼쪽 위에 보면 패키지가 되게 예뻐요. 이 사람 그 디자인을 보면 저기 아래에 있는 게 패키지인데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 제품 자체가 사실은 요런 류의 제품들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면 패키지까지도 다 모두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음으로 살펴볼 디자이너는 임스 부부예요. 임스 부부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부부가 같이 디자인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잘했던 거는 저 합판 성형이에요. 이걸 합판을 이제 이런 굴곡이 있는 형태로 성형하는 합판 성형인데 요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있는 이 용도를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부목이라고 해요. 부목이라고 하면 그 다리가
뭐 부러졌거나 좀 했을 때 여기를 감싸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그 세계전쟁 시대에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 합판성형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는 그 금속이 쓰였는데 아무래도 금속은 이제 많이 긁히기도 하고 불편한 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들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런던에 전시를 갔었는데 거기서 전시를 하나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요 부목이 하나가 있었고 요 옆에는 이제 AK 소총 혹시 아세요? AK 소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굿 디자인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문구로 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AK 소총이라든지 이 부목도 똑같이 그 똑같은 성형 기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어느 쪽 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심오한 질문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의 오브제로 만든 게 이제 옆에 있는 좀 오브제처럼 만든 거고 그래서 보면 오른쪽 아래 의자도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던 이런 합판 성형 방법이고 이제 왼쪽에 이런 의자도 사실은 구조 뼈대를 보면 모두 이렇게 나무를 합판 성형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가죽 소파를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 다리 스틸 구조가 이 사람의 되게 시그니처적인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마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의 디자인이 이제 임스 부부가 했던 디자인이기도 하고 또 아래 보면 굉장히 귀여운 코끼리 스툴인데 저거는 애기들을 위해서 만든 스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저것도 이렇게 굴곡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앞에 나왔던 그 합판 성형 기술을 잘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처음에는 저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오리지널 버전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나무로 만들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서 레진으로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하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이런 새 같은 오브제도 네, 디자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합판성형 부분에서 굉장히 가구에 잘 적용했던 디자이너입니다. 다음은 이 사람도 다들 알 거예요. 애플 조나단 아이브. 이제 이분은 제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하고 사실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정말 디자이너 분들은 애플 제품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좀 이쪽 제품을 쓰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쓰고 어쨌든 유명하죠. 이런 맥이라든지 이게 또 유명한 이유는 이 당시 나왔던 델이라든지 HP 그런 컴퓨터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안에 내부 구조를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가 아니라 하드 케이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면 이 당시에 이들은 그런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런 컴퓨터이기도 하고 이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발랄하게 써가지고 됐었고 또 아이팟이라든지 그 아이팟에서 넘어와서 결국 아이팟을 만든 이유가 그거라고요. 아이팟에 저 그 이걸 돌리면서 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폰 4 사용자가 이런 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됐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온 X까지 네, 한번
여기서 한번 이 아이폰이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잘 모르시죠? 영상을 한번 보면. 네,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좀 아이폰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핸드폰 같은 거를 이제 틀을 이렇게 해서 찍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은 이렇게 CNC로 하나씩 다 딴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 CNC 공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CNC로 해가지고 하나씩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깎아서 만든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알값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아까 영상은 아이폰 7에서 제트 블랙이라는 게좀 나왔었는데 그거를 만드는 좀 피니싱하는 영상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메이킹적인 걸 알고 제품을 쓰면 좀더 제품이 좀더 재밌긴 해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조나단 아이브는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디터 람스라는 독일 디자이너를 많이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디터 람스 브라운사의 계산기고 이게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 어플이에요. 보시면 어떤 여기서의 형태라든지 또 아이팟도 보면 이 디터 람스가 만들었던 제품에 뭔가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아이맥도 스피커랑 좀 연관성이라든지 조나단 아이브가 굉장히 좋아했던 디자이너가 또 디터 람스라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던 게 오른쪽에 이런 다양한 애플 제품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건축가예요. 프랭크 겔이라고 이 사람은 또 일반적인 건축가하고는 좀 달라요. 르크로비지의 그런 건축가는 좀 다른 게 그런 모더니즘 딱 네모난 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시 해체해서 구성을 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체주의 건축가라고도 해요. 프랑크 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이상하죠. 이게 이제 기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구조 자체를 다시 재구성하고 형태를 넣음으로써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좀 그런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겐하임에 있는 저 미술관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형태적으로라든지 과장돼 있고 저기서는 표면을 티타늄 금속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침때랑 밤때 빛이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도 그런 건축물의 굴곡이 다르게 보이는 또 위쪽도 보면은 기존에 네모난 게 아니라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죠. 다음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건물들이. 이제 이 사람은 스케치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스케치를 할 때부터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진짜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검색을 하고 좀 보면은 이런 스케치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과 어떤 물고기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물고기, 네, 물고기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근데 사실 해체주의 쪽 건축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정말 아무래도 건축이 저렇게 되다 보니 좀 죽는 공간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죽는 공간이라고 아니면 이런 사실 이런 기법으로 만든 건축물들은 기존의 그런 네모난 건축물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기는 하더라도 이게 약간 몇년 뒤에 어디서 물이 샌다거나 약간 요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게좀 단점이라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 기존에
건축물과는 다른 양상의 이런 걸 펼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비슷한 맥락이 이제 자하디드가 건축했던 DDP도 보시면 약간 이런 유기적인 이런 곡선을 띄고 있잖아요. 그 건축가도 이제 좀 해체주의 건축가에 속하는 디자이너라서 그런 양상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오늘 디자이너들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한 10명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디자인을 알아볼 기회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디자인을 하지만 많이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수업 때 시간을 내서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도 그렇고 좀 재미있게 좀 더 디자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서 좀 디자인을 설명했고, 다음 수업 때도 한 10명 정도를 좀 더 정리를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재료랑 저번에 스케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결과 좀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공정들을 조금 정리해 왔어요. 한 10분 쉬고 요 다음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자체를 그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원오프 프로덕션, 배치 프로덕션, 매스 프로덕션. 먼저 위에 원오프 프로덕션은 제품을 이제 하나만 만드는 경우에요. 어떤 이런 거는 예술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끝내는 경우, 이거를 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예가들이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원오프 프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샘플을 만들어 보는 것도 원오프 프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샘플을 가지고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나는 좀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같아 하면 이제 배치 프로덕션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고 좀 소량으로 좀 만들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전시 같은 데서 좀 소량으로 판매한다면 약간 이런 프로덕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나는 이게 이거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확 낮춰서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하고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매스 프로덕션이 많을 거예요. 이런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거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보통의 그런 공예품들은 매스 프로덕션보다는 위에 배치 프로덕션으로 돼서 좀 소량이지만 어느 정도의 유통이 가능하게끔, 여러분도 아마 요 원오프 아니면 요 아래 잘 돼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배치 프로덕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랑 좀 옆에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디자인을 하더라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좀 그 만드는 공정에 따라서 또 메탈 스피닝이라든지 절곡, 레이저 커팅, 유리 커팅, 이런 커팅, 라미네이팅,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런 프로덕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의자 하나지만 의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죠. 이제 매스 프로덕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들어가게 되고, 다리 하나 만드는 부분부터 결합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어떤 공예가나 그런 사람이 만들게 되면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전 과정을 이제 혼자서 이제 다 이렇게 깎고 사포질을 하고 마감까지 하고 마지막 최종 패키지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좀 공방이라든지 작가들이 만들면 기계보다는 좀더 손맛을 내서 만드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비싸다면 이런 매스 프로덕션으로 나오는 의자들을 구입해도 되는 거고 좀 이런 것들을 알면 더 재밌어요, 제품들이. 또 의자 말고 이거는 알렛이라는 주방 기기 소품 브랜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무리 그런 공정을 자동화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보면 용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자인과 공예 기법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앞에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좀 기법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좀 보면은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메탈 스피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판으로 된 금속을 어떤 원기둥 같으면 원기둥에 몰드는 그렇게 쭉 피면 저런 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판을 원기둥이나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건데 주로 전등 갓 같은데 많이 쓰여요. 전등 갓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펴진 게다 이런 메탈 스피닝 방법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이고 또 레이저 커팅은 나무나 아크릴, 섬유, 지류, 종이 이런 것들을 짤수 있는데 레이저다 보니까 그렇게 두꺼운 나무까지는 안 되고 좀 얇은 나무라든지 아크릴 이런 거를 이제 도면대로 얘가 똑같이 잘라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예요. 또 CNC는 레이저 커팅과 똑같은데 이제 레이저 커팅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는 거고 CNC는 CNC 날을 이용해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좀 두께가 있는 나무들도 이걸로 해서 도면대로 커팅을 할수 있는 기계고 우드 터닝은 보통 로그로 목선만이라고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것도 처음에는 이런 네모난 나무였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돌면 옆에 이제 칼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이런 300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다음으로 또 커팅 중에서는 워터젯 커팅이라는 게 있어요. 워터젯 커팅은 CNC나 레이저로 좀 자르지 못하는 거는 워터젯으로 해서 자르게 돼요. 워터젯은 대리석이라든지 돌 아니면 금속 중에서도 좀 특수한 금속이라든지 고무 같은 무른 재질까지도 워터젯으로 해서 그 물의 수압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압으로 자르다 보니까 위아래가 살짝 오차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또 앞에 절곡 부분은 금속판을 저런 식으로 위에서 기계가 누르게 되면 이게 한번 접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꺾는 거를 절곡이라고 하고, 또 아래 절곡과 같이 많이 하는 게 밴딩이에요. 파이프 밴딩이라든지 판 밴딩이라든지. 파이프 밴딩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의자에서 사용했던 그런 파이프 밴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기계에 맞물려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꺾으면 이제 그 각대로 저기 아래 사진처럼 꺾이는 형태로 되고, 또 밀링은 아까 그 아이폰 만드는 영상에서 나왔던 CNC 밀링이에요. 그래서 위로 해서 어떤 세밀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아래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3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깎을 수도 있어요. 뭐저 축이 옆으로 돌아가서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깎을 수 있는 밀링이고, 이제 이런 쪽 말고도 공예적인 기법에 코일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섬유 심재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계속 엮어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실리콘 캐스팅이나 슬립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안에 어떤 슬립 캐스팅은 이제 도자 석고를 부어서 만드는 거고, 위에는 실리콘으로 해서 안에 수지라든지 좀 레진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드는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실리콘 캐스팅은 좀 그래도 아래 캐스팅보다는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캐스팅 방법이기도 하고, 캐스팅의 장점은 같은 형태를 좀 여러 번 뽑을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에요. 그리고 앞에 주조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이제 녹여가지고 주조 틀 안에 넣으면 그 형태로 해서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조를 해서 저런 이것도 캐스팅이 필요하겠죠. 저는 틀 안에 주조 녹음 물을 넣으면 그 형태가 이제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기법이고, 램프 워킹은 유리에 열을 가하면 이제 이게 쭉 늘어나거나 다른 유리랑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열을 줘서 서로 다른 유리를 붙이거나 늘리는 성형 방식이고, 또 유리에는 퓨징이랑 슬림핑이라는 게 있는데, 퓨징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유리처럼 서로 다른 유리를 붙이거나 서로 다른 색의 유리를 붙이는 걸 퓨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슬리핑이라는 거는 어떤 틀 위에 판 유리를 넣고 그거를 이제 녹이면 유리가 녹으면서 아래에 있는 틀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슬리핑이라고 하고, 용접은 이제 말 그대로 금속과 금속을 연결시킬 때 용접, 보통 아크 용접, 전기 꽂고 하는 거 아크 용접이라고 하고, 또 알곤가스로 하는 용접이라든지 위아래로 스팟을 이렇게 해서 하는 용접 등 다양한 용접 방법들이 또 있고, 또 콜드 조인트는 금속과 금속을 연결할 때 용접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를 열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금속 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용접보다는 조금 약한 결합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앞에 예시들을 저희가 좀 가져왔어요. 좀 저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인데, 이제 우드 CNC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안에 뭐 이렇게 단차라든지 형태를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워터젯으로 하면 이런 대리석 같은 거를 이제 형태를 줘서 이런 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절곡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러니까 얘도 이런 기다란 판을 한번 이렇게 절곡해서 꺾어서 원하는 형태로 금속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접히면, 한번 접히면 이제 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얘는 금속 밴딩이에요. 약간 얘도 판이었는데, 이런 이 곡의 틀로 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밴딩이 나오게 하는 거고, 얘는 아까 램프워킹 유리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열을 가하면 녹으면서 서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애들이고, 얘는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아까 레이저 커팅으로 해서 이제 자르면 이렇게 형태를 짤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계속 스케치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거에 있어서 사실 이런 공정들을 잘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어떤 나무만 이용한다 싶으면 이런 CNC로 어떤 그 도면을 잘라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물론 손으로 해서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기법들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걸좀 참고를 하면서 스케치를 하면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제작 기법까지 오늘은 알아봤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또 한번 스케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론은 좀 CMF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과 좀 앞에 나왔던 디자이너들에 대한 공부를 좀 진행하게 될 거고, 오늘의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